절이라 하는 것은 신라 때 아도 화상이 제일 먼저 지금 신라 구미 부근에 털레라는 그 여자 집이 있었는데 그 털레라는 그 집을 갖다가 한문으로 따지면 모래라고 하는데 그게 와저히 돼가지고 지금 털이 절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설은 일본 말로 이 털이란 말이 대라라는 얘기인데 이 대라라는 것은 털이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신라 때 이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개명이 된 게 대라로 해가지고 절로 전해지지 않나 그런 설이 있습니다. 이상.